간을 안 했기 때문에 영이나 There's no way that you won't win. They can say what they wanna say, but it's your game that you're playing. So go and stop, girl. Do what you wanna do. Run the world in tennis shoes. Make your mark, don't leave a stone unturned. Pick up your torch and let it burn. Oh, 이거. 자, 다연표 차돌박이. 아유, 진짜 맛있겠다, 이거. 새이롱 옷입니다. 나 이거 너무 좋아. 담백하니. 자극적이지도 않고. 아주 좋아. 간을 안 했기 때문에 명이나무라고. 영양제는 어디서 시켰대? 나 회사에서 먹는 영양제 다 먹어가지고 아이오프에서 시켰지. 아니 나는. 어? 나는. 오프도. 아니 나는. 나한테 말해, 내가 시켜줄게. 이거 나. 그 내 이름으로 시켜. 아니 여기가 오빠 이름으로 주소가 돼 있어. 왜냐면은 오빠가 살던 집이니까 오빠 이름으로 돼 있어. 자, 이거 좀 돌리자. 돌릴 거 주세요. 오빠 이거 입은 거 돌릴 거야? 빨거지? 바지 돌릴 거야? 어. 그럼 지금 발로 벗어. 헐. 빨리 벗어. 벗어 벗어. 이거 빨리 돌리게 해. 이번 주도 애용하고 있는 스타일러. 아니 오빠는 이렇게 티셔츠를 건조기에다 말린 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제 주름 피겠다고 하는데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젖은 상태에서 여기다 한 번에 말리는 게 낫는지. Still, I ain't used to phone calls. Team, I let it breathe for a minute, baby. Next thing I know, it's called love. 진짜 이 세상의 모든 주부들은 진짜 너무 존경합니다. 아, 머리가 좋아야 하는 것 같아. 진짜 멀티태스킹이 몇 개가 돼야 되는지 모르겠어. 내가 머리가 좋긴 하지. 아 힘들다. 벌써 힘드네? 그럼 안 되는데? 알겠어, 맛있게 해줄게. 제가 계란탕 만들었고요. 밥이 아주 밥솥이 밥을 아주 잘 만들었고 내가 만든 반찬이랑 이건 엄마표 깍두기. 그리고 가운데 메뉴가 와야지. 짜잔. 먹자 먹자. 오, 나 잠들었나 봐. 그러니까 완전 깜빡하면 잠들었어. 오, 와 이거 이거 뭐야? 아 오늘은 대패 삼겹 그 제육볶음하고 계란탕이야. 어. 와 맛있다. 딱 슴슴하니 맛있네. 그랬을 것 같은 이미지. 맛있다. 먹어자. 맛이 어때? 맛있다. 근데 약간 참기름 맛이 많이 난다. 어 참기름도 어떻게 했어? 참기름 맛이 많이 나. 약간 파는 맛 난다. 그래서 너무 뭔가 자극적이다. 맛있어. 맛있다? 오빠 나 플라스틱 갔다 올게. 안녕. 일찍 일어나는 제가
벌레를 잡는 게 아니라 누워있을 수 있다. 모닝. 아침을 안 먹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남고 누워있을 수도 있고 좋네요. 힘들어요. 어제 필라테스를 너무 빡세게 했더니 진짜 오 배고플. 왜 오른쪽은 안 생길까? 안녕. 오늘 하루도 화이팅. 아이고 살짝 야근했네요. 안녕하세요. 예상치 못하게 살짝 늦게 집에 와가지고 원래 오늘 외식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제 밖에서 약속이 있었는데 거기 못 갈 것 같아서 불참하고 집에서 먹으려고 간단하게 장 봐왔어요. 아이고 아이고야 기사 네그가 맛있는 식사를 시작합니다. 양파 짜잔. 급히 끓여낸 제 방식대로의 삼겹살 김치찌개입니다. 와 진짜 엄마가 준 김치 너무 맛있어가지고 신김치가 그냥 게임 끝난 것 같아. 짠. 국물에 담궈서 한 번만 더 끓여주면 완성입니다. 마무리. 나랑 먹기 싫었구나? 아니야 아니야 내 필 이쪽을 깜빡했어 나. 너무 배고파가지고 일단 떡볶이에 넣으려고 충동 구매한 오징어를 그냥 숙회로 데쳤어요. 그리고 떡볶이 하려고 고추장을 사왔는데 초고추장이 없어서 고추장에 식초 넣고 설탕 넣고 깨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초고추장도 만들고 먹어보겠습니다. 떡볶이를 다시 만들어 먹을지 모르겠다. 근데 양이 안 찰 것 같긴 한데. 오징어 숙회 너무 오랜만이야. 너무 맛있다. 좋아져도 얼음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를 예, 성장하는 걸 같이 좀 여행을 떠나는 그런 마음으로 결국에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양 조절 실패. 계란도 삶고 있어. 이걸 다 먹을 수 있을까?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대박. 와 진짜 맛있어. 헐. 제가 맵찔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시중에 파는 요즘 떡볶이들 너무 매워가지고 그런 걸 잘 안 좋아하는데 옛날 그 분식집 떡볶이 와 너무 좋다. 아이고야. 아, 진짜 힘들다. 오늘은 제가 먹었기 때문에 여기 설거지 거리들을 운동 갔다 오는 동안 설거지를 못했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와야 되네요. 아 귀찮다. 그동안 요리만 해서 좋았는데 내가 먹었으니까 내가 치워야지. 하!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누워있기 성공. 아 일찍 일어나서 누워있는 것도 아니잖아. 늦게 일어나고 꼭 누워있기 아니야? 그치 늦게 일어나서 아침을 포기하고 누워있기. 아침 안 먹기. 아침 안 먹고 누워있기. 내가 그거 오빠 그거 내가 넣어놨어 스타일로. 고마워. 눈물이 날라가네. 울어봐. 알았어. 징계 그거인데. 징계 그거 그렇게 재밌어? 우영우 뭐라고 우영우. 그거 보면 세상에 너무 나쁜 놈들이 많다며. 아니 우리가 다 나쁘다고. 아 나도? 응. 나는 오빠도 알게 모르게 차별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어 그럴 수 있지. 그러지 마 이 나쁜 놈아. 어? 응. Slide it to the right, slide it to the left. And when we kick it and drive, we ain't never turn back. Slide it to the right, slide it to the left. No, double up, oh no, we can't stop now. Throw your worries out the window. Cause when we kick it and drive, we ain't never turn back. Kick it and drive. 집에 왔습니다. 저녁 약속 있어가지고 이따가 시간 맞춰서 좀 나가려고 집에 잠깐 들렀어요. 에이, 풀 다 젖었네. 그러면 좀 쉬다가 나갈게요. 좋은 아침. 오늘도 아침 포기하고 누웠다. 빨리 준비하라고. 난 우영우 볼 거다. 어? 왜 안 그래? 그럼 나는 계속 봐. 너랑 있으면 내가 오는 거 뭔데? 친구가 얘 그 SNS에 나오네. 아. 친구 되는 과정을 아. 친구가 돼줄게. 너 친구 없잖아. 고등학교 때야? 어. 어? 갈까요? 나 오늘 4시 퇴근. 네. 그래서 집에 와 있어? 응. 내가 삼계탕 해놓을게. 아 덥다. 4시 퇴근. 날씨는 좋은데 너무 덥다. 아니 이제 장기적으로 나도 운전 연수 받으면 나도 몰아야 될 거 아니야? 기차 세종에서 안 쓰려고. 아 연비가 너무 안 좋아서? 연비도 안 좋고 막 몸속 이런 거 너무 심해. 아 그러지. 나도 근데 막 사다 보니까 이거저거 사서 오빠 것도 샀어. 짜잔. 그게 내 거야? 고리가 있어 건드려 잘 되는 거리 고무장갑. 오빠를 위한 거야. 자. 따다단. 감사합니다. 잘 쓰시도록. 오늘 메뉴는 황제 삼계탕입니다. 조그만한 통닭 두 개랑 이제 재료들하고 여기 이렇게
삼계탕 약재들 국물 내고 있고, 그리고 비장의 무기는 사실 이거긴 한데, 근데 사실 약재를 다 사서 이걸 넣을지 안 넣을지 좀 고민 중이긴 해요. 그리고 오늘 메뉴로 식후는 망고 우유 빙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나 완전 무슨 셰프야, 셰프. 오케이. 아, 밥솥을 한번 이용해보자. 제발 안 넘쳐야 되는데. 일단은 물을 최소화로 하고. 오, 찾았다. 이거다. 만능찜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능찜? 현미바람 누룽지. 아, 누룽지, 누룽지. 오케이, 누룽지, 오케이. 시작. 예. 누룽지, 후가 맛있는 식사를 시작합니다. 와, 완성. 열어볼까요? 어머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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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짜잔! 오! 이거 뭐야? 이게 삼계탕인 거야. 와, 이거 뭐. 사실 닭백숙처럼 됐어. 약간, 뭔가, 밥솥에다 하다 보니까, 국물이 그렇게 많은 걸로 하지 않아. 여기다 국물 뿌려줄게, 기다려. 어? 이게 밥솥에 국물이 너무 많으면 넘쳐가지고. 와. 한약재도 한 거야? 어. 와, 진짜 장난 아니다. 그. 빨리 먹고 싶네. 아니, 아니, 이거 한 잔 먹고 시작하는 식전주 한 잔. 자, 받으시죠. 식전주? 어, 식전주 이거 어디서 파야 돼? 아니, 무슨 원샷이야. 아니, 그거. 원래, 원래. 어. 혼자 하고 먹는 거야. 삼계탕집에서. 그래? 안 먹어봤어? 어. 아, 망어치같이 정말. 자, 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이거 해줬는데 술 강권하는 걸로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진짜. 아, 건강한 맛이다. 아, 대박 맛있다. 백세주 딱. 그치, 백세주 딱이지. 딱 그, 약간, 배가 약간 뜨거워지면서. 여기 이거 전복도, 이거 두 마리에 15,000원이야. 전복 싱싱해. 와, 이거 나 인스타 바로 올려야지. 와, 전복 진짜 싱싱해. 맛있어. 아니, 이거 밤 들어있는 거지, 말. 밤도 오늘 급히 사왔어. 근데 간장 엄청 좋다. 밤 익었어? 어. 아, 너무 맛있어. 다행이다. 와, 다행이야. 나는 이런 식으로 술을 또 먹게 할 줄은 몰랐네. 아, 이거 잘 하시죠. 와, 오늘 인정? 사빈정. 나 옷 갈아입을게. 근데 약간 뭔가 너저분한 느낌. 안 너저분하다니까. 이렇게 깨끗한 집이 세상에 어딨어. 근데 난 좀 대청소를 한번. 대청소 하지 마. 그리고 대청소란 얘기 좀 하지 마. 왜? 아니, 어딜 더 청소해. 이거 완전 강박이야, 강박. 아니, 좀 이렇게 너저분한 걸 좀. 그러니까 여기도 너저분하고. 조금만 치우면 돼. 그건 대청소가 아니야, 다현아. 아니, 좀 대청소를 하긴 해야 돼, 우리가. 어딜? 아니, 오늘. 로봇 청소기 다 했어. 두 번 했어. 두 번 로봇 청소기 두 번, 걸레도 두 번 했어. 그리고 아까 내가 내 청소기 들고 내가 저기 밑에 있는 것도 다 깔아드렸어. 아, 진짜? 그러니까 어.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했어. 그러니까 이건 대청소가 아니야. 그래, 이거 대청소라고 치면 대청소는 이미 했어. 그리고 저기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많아졌잖아. 아, 아니야. 저런 그럼 다 넣으면 되지. 어. 샤워 목욕하고 나면, 샤워하고 나면은 수건 두 개 쓰거든? 너는 왜? 난 머리가 물에 젖은 게 많으니까. 머리가 말리는데 한참 걸려. 근데 오빠도 두고 했어? 어, 아침, 점심. 저녁. 아, 하루에 두 번 하니까? 어. 짠!